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십니까? 특히 우리가 왜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상처라는 말이 나오는 즉시 되게 위축되지 않으세요? 꼭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과 세상에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을 보게 되면 너무 불안하고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아가 덜 발달한 친구들이 가끔씩 직장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적인 수준은 다 뭐 우리 30, 40대 되죠. 근데 감정이 되게 초등학생, 중학생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직장 생활에서 인간적인 교류가 되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보면 상처를 잘 받는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상황을 다 감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감정적으로 이 일이 이래서 합리적으로 얘는 나한테 화를 내도 돼가 아니라 그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인간을 둘로 나와요. 나쁜 애, 착한 애. 이게 되게 감정적인 나눔이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착해요. 그 사람은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인간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주 감정적으로 착하다 나쁘다라는 이 구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남한테 되게 베풀고 있고 잘하고 있고 남들은 나한테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랄까요? 늘 피해자? 내가 약간 피해자. 그래서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생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쓴 적이 있거나 상처받은 적이 있니? 그랬더니 전 상처 잘 안 받는데요. 물어봤더니 몇몇 직원은 상처를 잘 안 받는데요. 어떤 직원은 상처를 무지 자주 받는데요. 보니까 그게 사람의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성은 감정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건데 착한 거랑 약한 거랑 저도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은 그냥 착한 게 아니고 되게 감정적으로 약해서 빨리 상처받는 거예요. 빨리. 그냥 똑같이 이렇게 뭐 카톡이건 어떤 대화건 서로 그냥 자기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예요.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은 누군가 주장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고 막 더 거칠게 얘기할 수도 있거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를 상처낸 거고 쟤는 나쁜 애고 나는 착하고 쟤는 독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이 애들 구분하듯이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착한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아니면 일로 휙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착한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어른들끼리는요 30가지 감정이 있는 거 아세요? 잘 보세요. 인간관계가 여기쯤 있으면요. 걔를 나쁜 놈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는 10단계를 거쳐가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걔를 나쁜 애를 만들어서 싸워버리면 인간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보잖아요.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개까지 나쁜 놈까지 가기 전에 한 3단계에서 멈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관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놈 아니면 나쁜 놈이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내 주위에 한 명도 안 남지? 어른이 된다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착하고 나쁜 것 사이에 30개의 인간관계에 거쳐야 될 단계를 두는 것. 그리고 극단적으로 여기로 오지 않고 그 30개의 어딘가에 그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배려예요. 제 보기에 인간관계의 배려는 이게 배려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나쁜 사람 만들지 않는 것. 자, 또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 한번 보니까 어떠냐면은 일단 작은 감정적인 그 상처가 딱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속상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를 시켜갖고 전 옛날부터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게 드라마를 그렇게 빨리 쓸 수가 있어? 완전히 이렇게 부풀려서 자기 상처를 완전 비극으로 만드는데 되게 유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상처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 상처. 그 상처를 다른 언어로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우리 이은미 실장은, 저 상처받았어요. 걔 때문에. 이렇게 말안 하고, 오늘 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랑 좀 이렇게 관계적 트러블이 있었어. 그러면 상처라고 표현하겠어요? 아니면 상처 말고 다른 표현 어떤 거쓸수 있어요? 나와 다르구나. 아, 쟤는 나와 좀 다른 왜 사람이구나. 저러지? 왜 저러지, 그냥? 왜 저러지? 뭐,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뭐. 그리고 며칠 지나면 괜찮고? 오케이. 이게 뭐냐면, 자아가 되게 건강한 거예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거죠. 무조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유정 본부장은 어때요? 상처받았다는 말을 내가 별로 쓴적못 들은 것 같거든, 십몇 년 동안. 그러면 분명히 상처받은 적이 있긴 있을 텐데, 자존심 되게 상하고 그런 적 있잖아. 그럼 그걸 뭘로 표현해?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일기 쓰고 울어? 없는 날이다. 쿨한데? 아유, 오늘 참운 없었다. 그지? 오늘 참운 없었다. 운 없어서 내가 잘못 걸려들었다. 별로 안 좋은 순간에 내가 끼어들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도 매일 상처를 받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의 사회적, 나의 성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인간관계 교류에서 나를 지켜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단어를 피해갑니다. 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계속 피해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어른답게 해석을 하죠. 아, 걔는 나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성격이 되게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걔를 바로 제일 나쁜 놈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걔는 남한테 늘 상처 주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나는 피해자가 되고 그럼 관계는 다 끊어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사회생활 진짜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단어나 모든 언어를 쓸때 이거 말고 다른 언어 없나?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써요. 전 진짜 그냥 못 해먹겠어요. 근데 못 해먹겠어요 말고 다른 말 있잖아요. 다른 말 썼으면 못 해먹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진짜, 오늘 운이 없고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뭐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사실은 말한 대로 단어를 쓰는 사람대로의 사람이 자꾸 되어집니다. 그것도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되게 두려워해요. 내가 얘한테 상처를 줬구나. 나 완전 나쁜 놈? 나 가해자네? 그래서 피해자가 된 인간관계와, 그러니까 피해자가 된 상대와 인간관계 맺는 걸 되게 사람들은 어때요?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라는 말이 적절한가?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자꾸 말을 하고 사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상처 맞나? 혹시 다른 말은 없었을까? 혹시 내가 모든 인간관계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나쁘다, 착하다, 상처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제가 사실 지금까지 언제 27년 동안 뭐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또 회사를 많이 오랫동안 운영해 봤잖아요. 정말 20대, 30대 많은 여자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거쳐갔습니다. 그랬던 친구들 중에서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요, 착한 게 아니고 약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약해서 자기를 지키는 힘이 너무 모자랐던 것 같아요. 너무 모자라서 뭐 모자른 나머지 그냥 그걸 상처라고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직장 다닐 때 어땠는지 아세요? 매일 상처받았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너무 약했던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데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자주 받는다, 직장 다니면서 너무 상처받는다는 친구가 너무 가엽고 안쓰러워요. 그래서 전 그런 친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먼저, 착하다는 프레임에 빠져있지 마. 너 있잖아, 약한 거야. 그러니까 강해지라고. 강해지라고. 누군가 너한테 잘못된 걸 얘기하면 거절도 해. 아니라고 말해. 그러면서 강해져. 그렇게 강해지고 시작하면 너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렇게 초등학생처럼 늘 그렇게 울면서 직장 생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상처 잘 받는 사람 특징은 울지 않으면 승질 부려요.
어떡해. 사람이 어떻게 울지 않으면 승질 부리고 직장을 다니냐고. 울지 않으면 승질 부리는 것 사이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30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30가지 감정을 왜못 배웠냐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방법은 내가 실천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인간관계는요, 어떤지 아시죠? 내가 한번 해보고 내 몸에 배어들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해봐야지.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너무 피해자로 방치하시면, 여러분, 우울증 와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건 착한 게 아니라 혹시 약한 거 아닐까? 내가 먼저 나를 좀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니라고 말해봐야지. 이런 생각. 한번 여러분 꼭 하시면서 여러분 상처보다 훨씬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 자신을 지킬 만큼은 강해지시기 바랍니다.